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구경제 76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벚구경 도장품 5장에서 8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깨우치기 전에는요, 겉으로 보이는 그 불상의 부처님을 보거나 문자의 깨달음이 있는 줄 알지만요, 온이공한 반야의 지혜를 알면 응신인 노사나불이나 또 화신인 서가모니불 그리고 문자 등이 모두 공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형상 모두 그림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중생들이 왜 중생가 하면요, 중생들은 온이공한 이치의 제거기 때문에 보시를 해도 상에 머무르고요. 염불, 독경, 사경, 뭐 기도, 참선, 업장, 소멸, 기도를 하는 것도 모두 자신이 얻고자 하는 집착으로 탐욕의 상에 머물러서 유를 이루고요. 또 그로 인해서 업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지식들은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 가라 라고 하는데,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하는 데에서도 사실 산은 우리 육신을 나타내죠. 물은 마음을 나타내지만 산은 서 있으면서도 쉬고 물은 흐르면서 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물처럼 바람처럼 흐르기는 하지만요, 물이나 바람은 아무런 걱정 의심 번뇌 망상이나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없어서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흐르는 것이죠. 우리 역시 머무는 바 없이 자연의 이치대로 여여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옛날 현재라는 나라의 어떤 장로 비구가 오랜 병으로 어느 차례 누워 있었어요. 몸이 여의고 더러워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자 부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서 여러 비구들을 시켜서 차례로 돌보고 죽을 끓여서 먹이게 했는데, 비구들은 그 흉한 냄새 때문에 그를 천대하였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더운 물을 가져오시게 하시고는 몸속 그 병든 비구의 몸을 씻겨주시자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신데 어떻게 몸을 낮추어서 냄새 나는 병든 비구를 씻어주십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여래가 이 세상에 나온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이 돌봐주는 이가 없고 곤궁하고 재앙을 만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니라. 병들고 약한 사문이나 도사 또는 고독하고 빈궁한 노인에게 공양을 하면 그 복은 한량이 없을 것이니라 하시고는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장 량선 망참 무제요, 기양 십배 재신 무사라. 선량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고 죄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을 하면 그 재앙 열 배로 불어나서 끝끝내 그 재앙 용서받지 못하리라. 생수 혹통 형제 회절이요, 자연 뇌병 실의 황홀이라. 살아서는 혹독한 고통을 받아서 온몸이 부서지고
끼이느니라. 스스로 병에 걸려 번민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어리석어지리라. 인소 무구 혹현 관액이요 재산 모진 친척 이별이니라. 언제나 남에게 모함을 받고 혹은 관청의 형벌을 받고 재산은 모두 탕진하게 되고 친척들과 서로 헤어지게 되리라. 사댁소유 재와 분소요 사입지옥 여시 위십이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은 화재로 모두 타버리고 죽어서는 지옥으로 들어가나니 이것이 바로 열 가지 재앙이니라 하셨는데, 우리의 복과 화는요,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것이기에 어떤 대상에게 아무리 복을 달라고 빌어도 복은 오지 않고요. 또한 아무리 재앙을 없애게 해달라고 빌어도 재앙은 사라지지 않지. 오로지 자신이 지은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고요. 선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정의가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자가 있고요. 진리가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듣는 사람이 있고 자비가 있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고요.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나고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따르고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을 만들며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목함을 만드는 것이니,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의 지혜로 열반의 삶 이루시고요. 벚꽃 비우경 제76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